봤다면 놀랐을 거야. 쓸만할지도 모르지. 시간이 많이 남는데? 제법 멋지잖아. 이거 가지고 있으면 풀템임. 오, 잠깐만. 탕영 이 미친놈 또 해냈니? 시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남는단 말이지. 오? 풀템으로 생략 싸움 가능이긴 한데. 이런, 좀 자랑하고 싶어졌다. 이 판정 이렇게 돼? 오지마. 생나 안 오면 봐줄게. 오면 죽일 거야. 넘어가줄. 자, 금지구역 설정됐습니다. 아, 내가 가는 곳만 막혀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덤벼라. 두개 뭘 계산해 가야되나? 여기만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행나가 3개? 그만! 장난하냐고. 운석으로 달라고. 와, 몽석도 되게 빠른데? 이게 월계반? 다시 또 생나? 생나 오늘 먹을 거 다 먹었네, 씨. 이 판에만 생나 몇 개를 먹은 거야? 다섯 개 먹었는데? 이러고 헤르메스? 이게 경기 전엔 나도 못 확실히. 아니, 월계관 생각보다 더 좋은데? 생각했던 거 이상인데? 친구야 하이. 내게 누구지? 와, 소리 지린다. 챙챙 챙챙 챙. 죽여야된다. 그리고 이거 고정 피해라. 쟤 카운터인데? 이건 뭐냐? 쟤 카운터야. 쟤는 뭐야? 흡혈 카운터임. 반짝 들어가도 고정 들려서 들어가니까 데미지가 괜찮은데요? 아, 감소 대 피해 그것도? 고정 피해라며? 날 속였어. 아, 뭐야? 야, 씨, 고정 딜 뭐야 이거? 구라였잖아. 수하 하이라는 듯. 덤벼라. 사망했습니다. 수하. 야, 생나 씨. 생나 개맞네 그냥. 쌈 필요 없어. 쌈은 됐고 매그너스랑 쌈이 나겠습니다. 아, 루트는 되게 빨리 나오긴 해.
여러분들의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러면 몇 점이냐고? 일반 게임이었는데요. 랭크에서 한번 해볼까, 그럼? 실험해볼까? 랭크에서도 먹히나? 기도를 했지. 아, 반격 안 맞췄으면 더 땄겠다. 먼저 가진 사람이 자, 금지 구역 설정됐습니다. 위치 확인하고 파밍에 유의해야죠. 늑 얘가 뉴비예요? 근데 이거 랭크 게임인데 이제 일반이었으면 저거 그냥 보내줬지. 랭크 게임이었으니까 때린 거지. 그냥 뉴비가 아니고 말린 것 같은데. 꽁키는 못 참지. 가라 가라. 내가 믿겠는데?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친구야. 랭크 게임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고. 뭐지? 이게 안 맞았어? 야, 주약자만은 좀 탐나는데? 나 봤을 거란 말이지, 얀도. 오, 데미지 뭐야? 이러면 와, 매그너스 때문에 들켰다 이거. 나 때문에 무빙한 게 아니라 매그너스가 저기서 나타나서 무빙해버림. 아, 숲 가자 그냥 빨리. 알파 싸움 사람 너무 많아서 그냥 개죽 기분은 아니야. 개죽음. 들어가도 되는 건가? 별로 안 아픈데? 사람은 한데 이게 대담이라 가지고. 그나마 숨이 트이는 곳이군. 뭐야? 아 이거 개사기라니까 내거 지금? 템셋이? 이거 대담 들어서 그래요, 대담. 이미 잘해서 그래요. 그것도 맞죠. 네, 인정. 인정하겠습니다. 아이씨. 아, 저격아였어? 오케이, 오케이. 오, 다행이다. 쿨팽 슬로우 때문에 이거 탄무추 하나 하면 싹 튀네. 아, 미방 개먹고 싶은데, 씨. 뒤에 강도가. 아, 뒤에 강도가! 나 미방 먹고 싶은데, 이 쓰레기. 내 건데, 그거, 씨. 방금 그거 앞정이. 야, 이 날강도! 여기까지 왔을 땐 공속 딸려도 돼. 언럭키. 언럭키 우암이니까 그냥 우암 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문을 걸어요. 나도 내가 지금 끼고 있는 건 우암이다. 샤자한이 아니라 공격력 5 낮은 우암이다. 자, 금지 구역 설정됐습니다. 위치 확인하고 파밍에 유의해야죠. 뭐야, 괜히 뻘쭘하게 아무도 안 왔잖아. 1분 전에 이렇게 바닥에 표시가 나옵니다. 바라던 대로 만들어졌어. 아, 그냥 찍었다고 구라칠 걸, 까비.
그냥 찍었습니다. 여기 나올 것 같아서. 실수가 아니긴 해. 나한테는 일단 매그너스 아니고 유키 또는 로지인데 이렇게 빠졌다. 잡았다. 언럭키 우암에서 진짜 우암으로. 두 명만 더 제끼면 돼요. 자, 그런가? 나에게 날개를 달. 재밌고요. 잘 가라 친구야. 와우, 데미지 미쳤다. 포기하는 거야? 나도 슬퍼. 직원! 그럴만해. 얘도 6전설이면 할만할 텐데 템밸류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아니 이거 루트 진짜 게이트다. 이거 빨리 루트 삭제하자. 우리만 알자 진짜로. 인정하시죠? 아 근데 400명인데? 아 이거 드롭스 뭐지?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갑자기? 아 잠깐 올리 내려 내려. 아 너무 많은데. 자 우리만 아는 거야. 자 우리만 아는 거야. 봐봐. 딱 양호 한 다음에 연못으로 가요. 그러면은 배터리랑 깃털이 부족하거든. 그러면 번화가 쪽으로 올라가면서 배터리를 하나 구해요. 그 다음에 묘지로 텔타. 텔타면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남을 거예요. 뭐 얼마나 빠르게 끝났냐에 따라 다르는데 배터리 여기서 못 먹고 여기서 깃털 먹고 하고 못 먹은 거 배달시키면 돼. 그리고 생나스함 하셔도 되고 성묘병으로 해서 하면 돼. 이 루트 현으로? 그런가? 아 근데 루트가 진짜 깔끔해. 그냥 없는 게 없음.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하잖아요. 무기 똑같다는 거 치고 이렇게 두 개 딱 비교하잖아? 그럼 보면 옵션 보여줄게요. 공격력 104랑 방어력 40이잖아. 여기는 어? 루트 번호 일부러 뺐는데? 아 일단 공유하자. 그래 그냥 공유하자. 어? 왜 이렇게 공격력 차이가? 아 이거 4 빼야지. 타임. 너 일단 나가있어. 어, 봐봐. 딱 표현해줄게요. 104. 얘는 몇이야? 112. 몇 차에? 8차이잖아요. 8차인데 방어력은 방어력 수도 4 낮아. 이게 4 낮은... 4, 어? 14는 낮은데? 어 괜찮아. 자 공격력 8 낮고 방어력 14가 낮은 대신에 대신에 기다려. 아니 여러분들 조용 해주세요. 소란 피우지 말아주세요. 자 공격속도 38%, 여기는 55. 괜찮아요. 아 이렇게 차이 26%가 차이나?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16%야? 아, 오케이. 16%. 좋아요, 16%. 대신, 여기 중요합니다. 주목! 여기서 중요해요. 최대 체력이 0. 근데, 무려 235나 높다는 사실. 여기 8, 여기 16, 여기 뭐 16 해가지고 얼마야? 기껏해야 50인데, 여기서 235나 높음. 그럼 몇 배야, 벌써. 벌써 이게 몇 배야? 네, 당형식 계산이었고요. 아니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쿨감이 10% 더 높고 그리고 기본 공격 사거리까지 달려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